00310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선광입니다. 선광, 은는 하역사업과 임대사업을 영위하며, 하역사업은 품목에 따라 사이로 하역, 컨테이너 하역, 일반 하역, 기타 등으로 구분됨 하역사업 중 사이로 하역은 관련 시설과 5만 톤 선박 접안 가능한 양곡 터미널을 통해 운영. 컨테이너 하역은 동사의 종속회사가 인천 송도 신항에서 서비스함 일반 하역은 평택항 동부도, 서부도 및 인천 북항 등지에서 자동차, 스라그, 원목 등 일반 수출입 화물 하역 서비스를 제공함.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인천 및 군산항에서 컨테이너 전용 터미널 94만 톤 규모의 곡물 사일로 시설을 갖추고 항만하역, 운송, 보관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음. 대시 하역 사업은 일반 하역, 사일로 하역, 컨테이너 하역으로 구분되며 농수산물유통공사와는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고 있음. 대시 연결 대상 종속기업으로는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 주 선광종합물류 인천북항다목적부도 주를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컨테이너 물동량 감소에도 4일로 부문의 물동량이 증가한 가운데 일반하역 부문의 물동량도 증가하며 전년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원가율 상승 및 지급 수수료 등의 판관비 증가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유형 자산 처분 이익 감소로 법인세 비용 감소 등에도 순이익률 역시 하락. 대시 글로벌 경기 둔화로 컨테이너 물동량 회복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4일로 및 일반하역 부문의 물동량은 양호한 모습을 보이며 매출 성장 가능할 전망. 2023년 5월 15일 10시 37분 기준 장중 선광의 시가총액은 1845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선광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474위입니다. 선광의 상장 주식수는 660만 주입니다. 선광의 액면가는 1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선광의 퍼은 12.73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2.6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61.0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19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8,858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2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196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47배, 58,85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25%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86번지억 원, 322억 원, 268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68번지억 원, 240억 원, 147억 원입니다. 선광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85번지 79%이고 유보율은 5,198.63%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62.65이며 전일 대비해서 12.77-0.52%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08.46이며 전일 대비해서 13.97-1.7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광의 2023년 5월 15일 10시 37분 기준 장주